키움 히어로즈 윤영삼 선수가 KBO에 상벌이에 지금 해부가 된 상황입니다. KBO에서 상벌이 개최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검토 중입니다. 키움 히어로즈 구단이 경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17일 날 밤에 경의서를 제출을 했고 18일 지금 오후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KBO는 지금 상벌이 개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영삼 선수 관련해서는 스프링 캠프에서의 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이거랑 지금 상벌이에 해부된 사안이랑 완전히 별개의 사안임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영삼 선수가 지난 시즌을 마친 뒤에 올 시즌 이제 스프링 캠프였죠. 대만에서 문제가 약간 있었죠. 팀원들하고 좀 불화. 중도 귀국을 한 상태부터 1군에 전혀 합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4경기에서 3승 3패 1세이브 3홀드 평균자책점 2.87. 자, 올해도 필승조 요원으로 분류가 된 상황이었는데 자, 1군에 전혀 한 경기도 올라오지 못하고 2군에서 19경기에서 1승 2패 1승 2세이브 4홀드 평균자책점 0.88을 기록합니다. 예. 완전히 뭐 최고의 활약을 2군에서 펼치고 있어서 팬들이 도대체 왜 안 올리느냐. 자, 의구심이 굉장히 깊어진 상태였었죠. 스프링 캠프에서 다소 사소해 보이는 일로 팀원 일부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뭐 개인의 사생활이 아주 작은 사생활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알게 돼서 가족들한테 누설이 된 부분을 두고 아니 뭐 누가 이렇게 뭐 고자질한 것이 아니냐 해서 조금 뭐 다툼이 조금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말리는 뭐 일부 선수하고 좀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지만 직접 때린 폭행은 아니었고 이 과정에서 화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호텔의 일부 기물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후에 기물 파손 비용 플러스 구단 자 팀 케미 해친 부분에 대해서 구단에서 벌금을 부과했죠. 합쳐서 1,000만 원 가까운 굉장히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이후에 2군에서 시즌 스타트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까지의 상황을 보면 당시에 일이 있고 난 뒤에 윤영삼 선수가 선수단의 일부 이제 사과를 했죠. 당시 처음에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당시에도 일부는 사과를 받아들였고 일부는 좀 시큰둥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1군에 있는 선수 그리고 2군에 있는 윤영삼 선수하고 사이에서 감정은 뭐 좋았을 리는 없죠. 감정의 골이 조금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7월 말에 윤영삼 선수와 선수단의 화해를 위해서 김치현 단장 그리고 손혁 감독이 직접 중재에 나서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윤영삼 선수가 사과를 다시 정중하게 했지요. 그때 이제 고참 선수 몇 명이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뭐 했느냐 이런 이제 좀 야단도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선수단 상당수 약 뭐 90%에 육박하는 선수들이 합류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피력을 한 바 있죠. 하회에 실패를 했고 구단도 선수도 자 현 상황을 알고 그냥 무리하게 1군에 올려서는 조금 안 되겠구나 해서 자 물러선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또 흘러가죠. 8월이 됐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조금 캠프 때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문체부에서 여러 프로스포츠단 내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권유하는 공문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키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좀 뭐 조금이라도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좀 치명타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체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윤영삼 선수가 조직 내 어떤 사람하고 복수의 사람하고의 조금 개인적으로 불미스러운 그런 관계에 대한 정황이 좀 포착이 됐다. 불미스러운 뭐 좀 일이 좀 있었다고 그럽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그리고 윤영삼 선수가 또 구단하고 면담 조사를 또 받게 됐죠. 구단에서 또 사실관계 확인을 또 해야 되니까 조사를 하게 됐고 이 또 해당되는 복수의 사람의 진술 그 다음에 윤영삼 선수의 진술이 뭐 일부 차이는 있지만은 구단은 이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경의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14일부로 윤영삼 선수를 2군 엔트리에서 제외 그리고 일시적으로 바로 지금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15일에 구두로 KBO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신고를 했었고요. 자, 17일 오후에 정확하게 경의서를 제출을 하게 됐고 KBO는 경의서를 받았고 지금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폭행, 음주운전, 도핑 전혀 아닙니다. 그냥 개인하고의,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약간 복수의 개인하고의 어떤 사람하고의 인간관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자, 상벌이 개최를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내부 조사를 좀 더 벌일 것으로 보이고요. 윤영삼 선수하고 선수단 사이 하의를 주선을 했던 구단으로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이다. 충격적인 일이다. 그리고 트레이드 마감이 이제 지난 15일이었죠. 윤영삼 선수 트레이드를 여기저기 좀 알아봤지만은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단에서, 자, 일부 구단에서, 모 단장님께서 저한테, 스프링 캠프 때 이번 사안, 이 사안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부분이냐면, 이 사안만 놓고 보더라도 KBO의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나? 대만 스프링 캠프의 그 사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영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뒤늦게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까지 했다고 그래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했어요. 이 부분은 KBO에서도 스프링 캠프에서의 선수단 간에 약간 뭐 불화 그리고 뭐 직기를 파손했습니다. 하지만 변상을 또 했고 그리고 팀에서 자체 징계를 한 부분 이 부분은 뭐 이 부분까지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뭐 신고를 꼭 해야 되는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뭐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뭐 KBO 관계자 그런 이야기 저한테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나중에 좀 문제된 그럴 계제는 아니었는데 자 아직은 조사를 KBO에서도 좀 사실 조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해당 뭐 된 분들하고의 어떤 이제 코멘트 입장이 조금씩 좀 다릅니다.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며칠간 저도 취재를 좀 하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주고 우리 채널에도 또 많은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또 많이 주시고 어떻게 된 것이냐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뭐 지난 스프링 캠프 때의 그 사안 때문은 아니라는 점을 내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벌이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구단은 KBO의 처분을 보고 그 다음에 구단 자체 뭐 징계를 뭐 고민을 한다고 그럽니다. 일단은 참가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고 키움 구단은 아주 현 상황을 무겁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